오후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웰리츠 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 상승 후에 단기 좀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하락의 그 파동을 봤을 때는 지금 4파 구간 좀 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, 급락에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등 이후에는 또 하락이 5파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하실 때 분할로 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오후장 오늘 시장으로 볼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오후 시장 전망 들어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을 유념해서 보면 좋을까요? 네,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좀 제일 테크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최근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내수적으로 지금 한국 전력이 좀 원전을 좀 다시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, 근데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내적인 것도 좀 중요하지만 국외적이죠. 수출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최근에 이제 이집트 쪽에서의 한 3조 원 정도의 좀 수주가 좀 성공을 좀 했죠. 그러면서 폴란드라든가 체코, 그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도 좀 원전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체코 같은 경우는 투코바니 쪽에 관련해 가지고 원전 1기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좀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한 약 8조 원 정도의 좀 프로젝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손 쪽에서 올해 11월쯤에서 투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한 뭐 사업 제안서 좀 제출하겠다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폴란드 쪽에서도 43년까지 해서 원전 6기 건설을 좀 추진한다. 그래서 약간 40조 원 규모의 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. 사우디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서 원전 관련해서 좀 보시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일 테크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테크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. 이제 건축용 자재를 하는데 어떻게 원전하고 연관이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신고리 원전이죠. 1호에서 6호기까지, 그 다음에 신울진 원전에서도 1호, 2호기까지, 그 다음에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1호, 2호기를 관련해가지고, 테크 플랜트 제품 중에서 고부가 제품이죠. 하이테크를 좀 공급한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테크 플랜트 쪽에서의 공법을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원전 건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다 하면은, 제일 테크노스 종목들도 종목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, 뭐 원전 관련뿐만 아니라 조선용 관련해 가지고도 뭐 철판 관련해서 표면 처리 및 절단 가공에 대한 것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움직였을 때도 같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대 실적 좀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드리겠고, 주가는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상승한 후에 8월 25일이죠. 단기 고점 찍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8,000원 이하에 좀 들어왔을 때 좀 분할로 해서의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,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목표는 4월 2일이었죠. 11,450원 정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원전 관련주 제일 테크노스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. 오늘 도울 말씀에는 웰리츠 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